요즘 인생 이모작이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60대 후반에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올해 80살의 할머니가 생애 첫 작품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화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 사물을 소재로 그린 십장생도, 만원권 지폐 앞면에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그려져 있는 좌우 대칭형의 1월 5봉도, 8폭 병풍엔 활짝 핀 모란이, 맹수 호랑이와 상상의 동물 해태는 해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소박한 소망과 정서가 담겨있는 전통 채색화 민화입니다. 어른은 아련한 향수를,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친숙한 면이 있지요. 학생들은 처음 본 민화가 신선하다고 말합니다. 직접 보니까 되게 붓터치도 섬세하고 색채도 되게 여러 가지여서 예쁜 것 같아요. 민화를 그린 이는 올해 8순의 김영자 화백입니다. 68 늦은 나이에 그리기 시작한 민화의 매력은 뭘까? 우리 전통 채색화라는 데 이제 호감이 갔고, 또 보시다시피 색채가 색감이 참 이쁘고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는 할머니로서는 새로운 이런 이쁜 색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번 전시회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에서 26일까지 계속됩니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그림을 좀 많이 보고, 아, 우리도 이런 우리나라 전래의 그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겠는가, 그랬으면 좋겠다. 전시된 작품 51점은 전시회 이후 인천 지역 학교와 도서관 등에 기증돼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